네, 우리 귀빈 여러분 휴식 잘 취하셨습니까? 제5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세션은 아태 지역 항공 안전 관리라는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제5세션은 나스벌 아남 미카오 아시아 태평양 사무소 지역 담당관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All right. Good morning, everybody. 안녕하십니까? Can you hear me? Okay. So, this is session 5. 제5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제5세션은 네 분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저부터 발표를 시작을 할 예정이고 전체 약 1시간 반 정도에 걸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12시 50분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나즈물 아남이라고 하고 저를 간단하게 아남이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미카오 아시아 태평양 사무소에서의 지역 담당관을 맡고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조종사이고 공군의 전투기 조종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민간 항공 쪽으로 오게 되었고요. 방글라데시 민간 항공청에서 5년 동안 근무한 바 있습니다. 비행 표준 관련된 업무를 맡아왔고 이어서 지난 5년 동안 이카와 아시아 태평양 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단 제가 그래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는데 발표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RC 콩고에서도 임무를 수행을 하였는데 거기에서 네, 민간 항공이라는 그 산업에 대해서 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카오에서 제가 디라스크, 에프로스크 등 안전 관련된 미팅을 방콕 사무소에 있었을 당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어서 패널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어서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니 기장님이십니다. 자니 기장님은 오랜 친구이기도 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오셨습니다. 자니 기장님은 엔지니어가 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는데요. 87년에 에크론 오하이오 대학에서 토목공학 학사 학위를 받으신 바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89년에서 2003년까지 왕립 말레이시아 공군에서 헬리콥터 네, 조종사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조종 커리어를 이어나가셨으며 말레이시아의 민간 항공청으로 이제 이직을 하셨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카테고리 2 국가로 강등이 되었던 그런 상황에서 다시 1 카테고리로 상향 조정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기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비행 운영 운항과 또 규제 재정 관련돼서 많은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유속 관련해서도 또 전문가이시기도 하십니다. 다방면의 경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NASP와 SSP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이행을 해왔는지에 대한 말레이시아의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이십니다. 이어서 크리스 모나한 관리자님이 발표를 해주실 예정이십니다. 호주에서 오셨고요. 호주 민간 항공청에서 경영 관리자로 계십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미국인이십니까? 호주인이십니까? 라고 여쭤보았더니 사실 공군에서 미국 공군에서 커리어를 처음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로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아프가니스탄과 또 이라크 그리고 네이토 등 40개가 넘는 작전에 투입이 되셨고 그 외에도 많은 국가에서의 대사관에서 주요 요직을 차지하신 바 있으십니다. F-15, 16, 22 랩토 그리고 프레데터 등에서의 전문성을 갖고 계시며 F-35 요건에 대해서도 전문가이십니다. 이 이후에 2016년에 호주 카사에 재직하시게 되었고 2017년에 현재 익제큐티브 매니저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바로 표준 그리고 운항을 담당하고 있는 본부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사실 갖고 계신 전문성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리려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발표를 들으면서 더 많은 것을 배워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AP 라스프 이 23년에서 25년에 지역 안전 계획을 이행한 데 있어서 HRC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연사분께서 발표를 해 주실 예정이십니다. 네, 제가 발음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형배 사무관님. 네, 김은 잘 네, 거의 대부분의 한국 분들 김 씨성을 갖고 계신 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발음하기가 쉬운데요. 성함을 제대로 발음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의 항공안전정책과 사무관이십니다. 고려대에서 석사를 받으셨습니다. 2007년에 또 관제사로서 출발을 하셨고 2012년에도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시민 민간 항공 쪽을 담당을 하셨고 정책 쪽에 2013년으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재정 계획 조율 쪽을 맡아 오셨다가 지금은 항공 안전 정책과에서 라이선싱 등 안전 정책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것 중에서도 이제 항공 안전 데이터 수집 및 처리 시스템에 대한 그 말씀을 자세히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시스템이죠. 모든 연사분들을 이제 다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So each one of us will roughly take about 15 각 발표는 15분 정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발표를 완료하고 나서 이제 Q&A를 진행할 텐데요. 저는 일단 아태 지역에서 어떤 툴이 있는지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Okay. So in terms of GSP and AP GASP 그리고 RASP 2023-2025를 보시면요. 글로벌 항공 안전 프로그램이 2022년 10월에 나왔습니다. GASP의 목표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팬데믹의 영향이 고려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아시라 생각이 되는데요. ASP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GASP 내용은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섯 개의 HRC가 있습니다. 글로벌 GHRC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 분야에서의 영향 그리고 회복 탄력성과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행 지원 내용으로의 이전 즉 GASP가 이제 전략적인 문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법적인 문서로서는 국가항공안전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NASP가 되었습니다. 2022-25 GASP를 보면은 6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개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표들은 보시면은 다 설명이 되는데요. 감독 역량을 강화해야 되고 운영의 안전 리스크를 감소시켜야 합니다. 그다음에 CI1 뭐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국가 안전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하며 지역 차원에서의 협업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IOSA 등과 같은 산업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사용을 해야 될 것이며 또한 적절 인프라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2020부터 22년까지의 타겟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좌측을 보시면은 타겟의 수 그리고 그 완료 연도가 바뀐 것이 나와 있습니다. 2022년 중에서 삭제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수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각 목표별로 이 타겟이 새로운 버전에 따라서 달라진 것으로서 GSP 문서의 1004를 보시면은 업데이트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타겟들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국가들이 NASP를 모두 다 발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꼭 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고요. NSP는 SSP의 하부 항목입니다. SSP와 NSP의 관계에 대한 좀 혼란이 있습니다만 NASP는 SSP의 일부입니다.
목표들에 대한 개요인데요. 글로벌 사고류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주요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이행, 즉 그 CE에 대해서 75, 85, 95의 점수라고 하는 것이 도입이 되었고요. 모든 국가들이 SSP를 E999에 대한 이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SSP의 가장 기본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24년까지 NSP를 모든 국가들이 다 퍼블리시를 해야 합니다. 몇몇 타겟들이 나와 있고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관련된 사안들이 있습니다. 글로벌 HRC 2022부터 25년인데요. 다섯 건의 HRC가 있었습니다. 세펠로코아이의 그다음에 대규모의 충돌 이 다섯 가지들이 있었는데요. GSP 관련 문서와 툴들을 보시고 계십니다. 모니터링 목표와 타겟이 있습니다. GSP 대시보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국가들을 위해서 대시보드가 제공이 되고 것이고요. 골과 타겟에 대한 모니터링과 리포팅 도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 공유와 공유, 그다음에 직접적인 NSP 아이팩에 대한 이행 지원이 있을 것이고요. 이미 이와 같은 아이팩이 저희 아태 지역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퍼블릭 웹사이트들이 제공 돼서 GASP, RASP, NASP 정보가 제공이 될 것입니다. 국가들이 NSP들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NSP의 개발 관련해 가지고는요, 이와 같이 이러한 문서들이 회람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없어졌고. 101, 31, 101, 62 등의 내용들이 일부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101, 31은 2차 에디션이 나왔습니다. NSP 가이던스가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Circular 358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템플릿 보실 수 있고요. 이 문서를 보시면은 GASP의 용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HRC를 GHRC, 그리고 지역이 RHRC, 그리고 국가는 NHRC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GSP가 로드맵에 다 들어있었는데요. 이제 기본적인 차이는 로드맵이 10161로 옮겨졌습니다. GSP 문서는 82-83장 정도의 짧은 문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가면 되는지가 표현되어 있는데요. SEI, Safety Enhancement Initiative는 글로벌 문서, 그 다음에 리저널 문서, RASP, 그 다음에 NASP, 국가 차원에서도 SEI를 NASP에서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위에서부터 쭉 다 잘 정렬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잘 일맥상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SEI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타겟에 대해서 이 Safety Enhancement Initiative를 구축하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에 언제 그리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이행할지에 대한 내용이 즉 그와 관련된 타겟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10162 문서에 대해서는 이제 한 두 번 정도 읽어보시면은 문서를 통해서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아이팩스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팩을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ICAO에서는 NASP에 대한 아이팩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라면은 NASP iPad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NASP 라이브러리는 Security 포털에 있습니다. 업로드를 하셔야 되고요.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 이렇게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새로운 버전 GASP를 가지고 계셨지만 10월에 GASP가 변경이 되었고요. 10162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로드맵은 다른 쪽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근본적으로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10131의 경우에는 그렇지만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10131의 챕터와 헤딩은 거의 바뀌지 않았는데요. 일부 조금 개정은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2022년 전에 하시던 것에 대해서는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저희 GSP에서 2023년 3분기에 나올 수 있는 이 대시보드의 사항입니다. GSP 그리고 로드맵의 차이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RASP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이 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맞춰야 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일인데요. 3년에 한 번씩 글로벌 항공안전 프로그램이 바뀌면 저희의 이 지역 항공안전 프로그램도 변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 항공안전 프로그램도 RSP와 이제 이것을 또 일치시켜야 됩니다. 3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문제는 문서가 예를 들어서 2022년 말에 GSP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앞서서 먼저 시작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행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지역에서 저희 지역에서 이런 어려운 부들이 있습니다. AP, RASP에 대해서는요 본부와 같이 스터디 그룹, 워킹 그룹 이런 게 없습니다. GASP가 무엇인지 그리고 알고 그 다음에 저희 것을 이제 해석 저에 맞춰서 해석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RASP의 그것을 GASP 내용을 최대한 빨리 반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국가의 전문가 그룹 을 통해서 전문성을 확보하려고 하는데요. 지난번 RSP 때 국가들이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EI를 보시면 아시아 태평양에 대해서 저희가 50%의 국가들이 참여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좌측을 보시면은 5%에서부터 이 48%까지 60에서 75가 한 11개 국가들만이 13개 국만이 75% 이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전문가 분들께서 이 시스템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25, 2023, 2025 지난번 것이었고요. 미국과 USA에서 미국과 그 인도에서 RSP 요약을 했고요. 저희가 맥을 포함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포함시킬 수 없었던 것은 데이터가 불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맥은 아태 지역에서 우선순위 아니가 아니라서 SRP 워킹 그룹에게 이 태스크를 제공했습니다. 맞춤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는 4개가 있었습니다. 평가팀에서는 맥이 2번 3개년에는 포함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해들에 비해서 조금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레벨 3SP가 저희가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오르그 로드맵인데요. HRC 같은 경우에는 액션이 있고 5개가 액션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쉽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르그의 경우에는 CE4이라고 하는 자격을 갖춘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2명 중 1명이 퀄리피케이션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CE8의 경우에도 결과가 있지만 이것을 디스클로즈를 안 한다라는 것이 있고요.
나머지 C들은 이 사람들이 C4에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감독을 할 수가 없고요. 이분들이 파인딩을 클로징할 수가 없습니다.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C4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2 나머지 C 개선을 위해서는 C4 개선이 있어야 됩니다. RSP에 대한 업데이트를 보시면은 새로운 SEI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다이내믹스를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간 연장 부분에서는 아직 초안 단계이고요. 웹사이트에 올렸습니다. 6월이 되면은 확정이 될 것입니다. 연말에 새로운 문서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초안으로 3개월간 놔뒀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추구하는 것이 파소이고요. 기존의 SEI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HRC org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전 과제들이 크게 바뀌지 않았고요. 4개의 HRC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모니터링 도구이고요. 발표가 끝난 다음에 10분 정도, 15분 정도 시간이 남는다면 이 툴 사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지역에서 모니터링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고 있는데요. 이 GASP, RASP, NASP들은 전략적으로 연계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GASP는 지역 그 글로벌한 문제, 그 다음에 지역적인 문제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8개의 C2들이 핵심적인 내용들로서 들어있고요. 뭐 감독, SSP 등이 있습니다. 컴포넌트 1, 2는 페이즈 1, 페이즈 2 있는데요. CE1에서 5, 그리고 6에서 8입니다. SSPI도 다른 이슈인데요. 이것은 컴포넌트 2를 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TA와 CAT 미션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저희가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마지막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살라무 알라이쿰 와 라흐마툴라히 와 바라카투 앤 어 베리 굿 모닝. 안녕하십니까. 페르난데스 기장님께서 앞서 오전에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베이비붐 세대 입장에서는 항상 뭐 세미나가 되었건 4시간 동안 깨어있는 것이 과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항상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도 모두 다 또 열심히 경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주어진 시간 동안 말레이시아에서 NASP, NASP, 그 국가항공안전계획과 SSP,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을 어떻게 수립을 하고 이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던 것처럼 저는 말레이시아 민간항공청에서 왔습니다. 대퓨티 CEO직을 맡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측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레이시아 민간항공청을 초청을 하셔서 우리가 이 NSP와 또 SSP를 NASP와 SSP를 어떤 식으로 수립을 하고 이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제가 발표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분들도 많기 때문에 너무 길고 지루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핵심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우선 배경과 간단하게
저희 CAAM, 저희 말레이시아 민간 항공청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 조직이 어떤 대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NASP와 SSP를 어떻게 개발 이행을 했는지와 어떤 과제가 있는지 그리고 결론 부분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AAM에 대해서 조금 더 배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8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하부 조직으로 있었습니다. 민간 항공부의 하부 조직에 있었는데 2018년에는 이 민간 항공부가 말레이시아 교통부 산하의 독립 규제 및 법정 기관으로 전환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민간 항공의 안전과 보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율 민간 항공청이 설립이 되었고 그것이 바로 CAAM입니다. 이 CAAM, 저희 말레이시아 민간 항공청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국가의 항공, 항공 우주 산업을 규제 촉진 및 진흥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항공청이 본격적으로 설립된 이래 그 다음 해이죠. 2019년 4월에 FAA에서 예, 평가 대상이 되었고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당해 연도에 11월에 저희가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등급이 하향 조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CAT와 또 TEM 미션이 12월과 2월, 2020년 2월에 다시금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결과가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TEM 이 방문단이 민간 항공 마스터 플랜이라는 것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급이 하향 조정이 되었었을 때 그때 물론 타격이 컸습니다. 그 하향 조정이라는 그 소식 자체가 정말로 큰 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것을 딛고 일어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항공 마스터 플랜이 그 TEM 방문단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서 우리에게 이제 제시가 되었는데 이 마스터 플랜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이 하향 조정이 되었던 것 자체가 오히려 저희가 스스로를 쇄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간 항공 마스터 플랜을 보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가 국가 항공 안전 계획과 항공 안전 프로그램을 구축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만약에 그 해당 내용들을 다 우리가 제대로 완수를 한다면 FAA가 단행했던 감사에서 미비점들을 다 충족을 할 수 있게끔 된 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NASP NESP를 정할 때 가장 큰 네 가지 과제를 일단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GASP에서 본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방금 글로벌 항공안전계획 GASP에 대해서도 발표를 해주셨는데 저희는 이제 국가항공계획 안전계획에 따라서 정말로 이제 중요한 네 가지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하나는 운항상의 내용으로서 안전 관련된 사건 사고를 현격하게 줄인다라는 것이고 조직적인 차원에서 이제 세 가지의 우선순위를 설정을 했습니다. 하나는 안전 감독 관련된 부분들, 두 번째는 C478 그리고 AGA 관련된 사안이었습니다. 2016년에 이카오에서 평가 감사를 하였는데 그 심사에서 우리가 미진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안전 감독의 수준을 끌어올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뭐 운영이나 운항 차원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어떤 감독 관리를 하는 그런 방법들 특히 이행률이 낮게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비효율적인 국가항공안전 프로그램 현재는 상당히 제대로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이행이 되고 있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저희가 대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부 목표로 들어가 보자면 일단 운영 안전 위험의 지속적인 감소를 달성을 하겠다라는 그런 세부 목표가 있었고요.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의 사고율을 줄이겠다라는 그런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의 안전감독 역량을 강화하자라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두 가지의 세부적인 업무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 안전감독 관련된 C 평가 요소의 EI를 26년까지 85%, 30년까지는 95%를 달성하겠다라는 그런 세부 목표를 세웠고 또 다른 목표는
안전 감독 지수가 모든 분야에 있어서 1 이상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표는 국가 안전 프로그램의 이행이 효과성을 높이자라는 것인데 여기 또 세부 목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2022년까지 SSP를 위한 근간을 마련을 하고 이행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효과적인 SSP를 2025년까지 구축을 하여서 완전하게 이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세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제 운항 관련된 목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고위험 카테고리를 정하였습니다. 다섯 개의 5대 고위험 카테고리를 정했는데 여기에는 정상 통제에서의 지상 충돌 사고, 비행 중 통제 상실, 공중 충돌, 그리고 활주로 침범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고를 줄이겠다라는 그런 목표 하에 활동을 전개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목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닥쳤고 이로 인하여서 물론 모든 것이 중단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이동도 불가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때 운이 좋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많은 조종사들이 그 당시 실업 상태에 빠졌으며 그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민간 항공 쪽으로 더 눈을 더 많이 돌리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의 이 상황이 지속 가능한 솔루션은 아닐 수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저희가 봤을 땐 가장 최적의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실상 우리 검사관들, 감독관들의 수가 19년 전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업상태였던 조종사들을 많이 영입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계기로 우리가 쇄신을 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2년 동안 거의 한 200건의 이제 문건을 저희가 산출을 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 CAD, CAC 등등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문서는 지침서이자 충족해야 되는 문서화 요건이고 뭐 정책 매뉴얼 등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짧은 2년 동안 생산했던, 산출했던 그 보고서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오히려 이것이 숨 고르기를 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워킹 프로세스, 워크 프로세스, 뭐 체크리스트라든지 절차라든지 우리의 업무 절차를 많이 개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조를 개편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부 본부들은 통폐합을 하여서 효과성을 높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아가하고 NS가 분리가 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이것을 합쳤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는 업무의 효과성을 좀 배가하기로 하였고요. 그래서 이런 AGA, ANS 관련돼 했던 이런 별도의 기능 부서를 이제 통폐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교육 훈련 관련해서 이전에는 정책이 없었다기보다는 다 각각의 부서별로 남다른 방식으로 했던 것이 이제 과거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민간 항공 전반에 걸쳐서 하나의 상당히 일관된 그런 교육 훈련 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같이 당면한 과제에 대응을 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내부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구글 워크시트를 이용을 해서 정기적으로 저희가 내부 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해당 부서원들은 들어가서 계속해서 그 구글 워크시트를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우리의 퀄리티와 이제 기준 표준을 담당을 하고 있는 부서가 주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만약에 어떤 근거 자료가 제출이 된다면 이 부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자료인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되고 채택이 될지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체 평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러한 작업들을 꾸준히 하는데요. 우리가 이카오의 이제 평가를 2005년에 처음 하였고 2016년에 유소 이 평가, 한국 안전 종합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별도로 없었고요. FAA에서 2019년에 한번 평가를 한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것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요한 지표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황으로서 파악하고 있는 자체 평가 결과들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SSP입니다. SSP와 안전 감독 관련된 요소들을 이제 가미를 하여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많이들 보셨던 그런 그림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표가 SSP 이행의 효과성을 기하기 위한 그런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SSP 정책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출범시켰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말레이시아 안전 정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22년 9월에 교통부 차관부께서 해당 내용들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 SSP를 총괄을 하는 고위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출범을 시켰다고 해서 그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이때 출범을 시켰지만 그 전에 해당되는 재반 활동들을 하긴 하였고요. 관련 문서는 저희 웹사이트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에 있어서도 몇 가지 우선순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장표도 나와 있다시피 운영 위험을 감소시키겠다. 2030년까지 사망자를 제로로 목표로 하겠다. 그리고 안전감독 및 규정 준수를 향상을 하겠다. 이 부분은 26년과 30년 각각 EI를 85% 그리고 95%를 달성을 하겠다라는 그런 우선순위가 있고요. 우리의 NASP 그리고 우리의 SSP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2025년까지 완전하게 이행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 하에서 많은 활동을 하겠다라고 저희가 다짐을 하였고요. 그리고 예측적 위험 관리 및 선진 규제 감독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가용 가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실시를 하겠다라는 그런 우선순위가 있었으며 항공 인프라를 향상시키겠다. 그리고 EI 75%를 달성을 하고 이 비행자와 지상 보조 시설 AGA에 대한 달성을 위해서 모든 국제 비행장의 인증을 추진을 하겠다라는 그런 우선 순위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SSP의 이행의 효과성을 배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것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부께서 의장을 맡고 있는 또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교통부 산하에서의 그런 각종 수사와 심사를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로 또 함께하게 되는데요. ACCM의 사무총장이 의장을 맡고 있는 SRG가 있고 SIG 이것은 이행 그룹인데 SSP의 과장께서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SEG는 말씀드렸다시피 차관국께서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기구를 또 만들어서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런 작업을 했던 2년 동안 300개가 넘는 문건을 산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전 보고 관련돼서는 케어스 민간 항공 보고 시스템이라고 하는 케어스 시스템 이 새로운 보고 체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저희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모든 자발 보고서 그리고 안전 관련된 보고가 이렇게 케어스라는 이 체제를 통해서 올릴 수도 있고 또 회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의 SSP는 지금 74%의 레벨 3로 이 이행의 정도는 이제 아이스탓에 따르면 지금 29%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과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NASP와 SSP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큰 과제는 역량 구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적 자원도 이거 함께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현재 우리가 뭐 검사관 수는 꽤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검사 감독관들은 이제 코로나 기간에 이제 영입이 되었던 인력인데 이제 코로나를 이제 뒤로 한 상황에서 이 중 상당 부분이 다시 항공사로 다시 전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이 검사 감독관 인력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난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 문화 어떤 변화에 대한 거부감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흔한 과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건 간에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하고자 할 때는 항상 거부감 내지는 반발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처도 하나의 과제이고 그리고 우리의 규정 준수, 규제 준수, 컴플라이언스를 최우선 과제로 저희는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이에 당사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이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도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는 집을 짓는 것은 좋아하지만 이 집을 잘 유지해 나가고 가꾸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마찬가지로 뭔가를 새롭게 만드는 것은 쉬울 수가 있겠지만 이것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를 하는 것은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서 보고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 장표입니다. 우선 대부분 NASP와 SSP 목표를 달성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좋은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지금은 이제 순조로운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당면했던 모든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모두 해결을 할 것입니다. 역량 강화 활동 관련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검사 감독관들에 대한 교육 훈련을 단행을 할 것이고 꾸준하게 앞으로도 우리의 교육 훈련 정책을 업그레이드를 하여서 항상 적시에 그리고 업데이트 돼서 그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이해 관계자들과도 지속적으로 협업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 관계자들도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항상 알 수 있도록 또 협업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추후에 있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부사장으로서 이제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질문이 들어오면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환대하고 환영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 주최측에게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Captain Jani. 예, 감사합니다, 기장님. 그러면은 크리스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Good afternoon. First, I want to thank the Ministry of. 네, 먼저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측에게 환대해 주시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보면 제가 슬라이드 작동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Apologies. 네,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 중에서 다른 연사분들께서 얘기를 하신 부분이 많아서 제가 그런 부분들은 좀 빠르게 진행하고 호주에서는 이것을 이론으로뿐만 아니라 실제 이행을 어떻게 하고 통합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국가별로 정부의 어떤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통합의 과정은 각각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실 것인데요. 여기에서 일단 저희가 출발을 했습니다. 호주의 경험은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거시적인 문서를 토대로 해서 미세하게 그러면은 어떻게 호주에 적용할 것인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호주의 리스크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았는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얻었던 교훈 중 하나는 각각의 정부 기관마다 이것의 중요도를 다르게 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결과를 가지고 역으로 해결을 하고 역으로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부 부처들을 같이 일하다 보면은 서로 다르고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정부가 바뀌면서도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리스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작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됐었는데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리스크 식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그 정부의 렌즈를 통해서 이것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달랐고요. 또 맡은 역할들이 달랐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다 이제 조합을 하여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인 리스크와 도전을 극복하는 이제 계획이 나왔습니다. 일단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호주에서의 리스크와 도전은 일단 항공의 기본적인 안전 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코로나19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항공산업이 국가의 자산이고 인프라와 관련이 되어 있으며 상업과도 관련이 있고 모두 우리의 일상에 또 영향을 미치며 보안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안보의 문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공통된 이해를 가지고 예전보다는 훨씬 더 한 5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통합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요. 항공계가 아닌 분들까지도 이제 항공업계에 대해서 좀 새롭게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호주에서는 이 알페스가 많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원격 조종 항공기들이 이제 이 여러 곳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됐고요. 그다음에 운영상의 복잡성인데요. 다른 국가들과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저희는 국가가 거리가 굉장히 멀고 또한 이 서베일런스 카메라를 뭐 조밀하게 도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호주라고 하는 특수적인 상황이 있고요. 인프라 보시면은요. 새로운 신규 공항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이런 새로운 인프라로 인해서 복잡성이 늘어납니다. 시드니 지역에서 세 번째 공항이 구축이 될 것이며 이러다 보니까 공역에 대한 복잡성이 더해집니다. 노후화된 비행기들의 문제인데요. 이는 화물기뿐만 아니라 GI 플리트도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인데요.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것을 통합해야 합니다. AAM 지속 가능한 연료 탄소 제로 등과 같은 기술을 이행 가능하고 효과적이며 달성 가능한 것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요. 그래서 이것을 다 고려해서 저희의 계획을 마련해야 했고요.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바로 인력의 역량 문제도 있었습니다. 전에는 조종사 문제였다라면 인력난이었다면 엔지니어들의 또 난이 있습니다. 인력난이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많은 운영으로 인해서 엔지니어들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직적인 복잡성이 있는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 호주의 이러한 리스크와 도전 관제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다뤘는지 보겠습니다. 호주의 안전 목표입니다. 하이 리스크 부분으로는요, 저희가 운영 안전 리스크를 줄여 나가는 것이 목표 1번이고요. 과거에 잘하지 못했던 것 중 하나가 호주는 업계를 잘 참여시키지 못했습니다. 이제 규제 당국이 업계에게 이러한 리스크가 있으니 이렇게 해결해야 한다라고 이제 했다라면은 이제는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의 인풋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업계와의 파트너십을 초기부터 진행할 때에 유익하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감독 부분은요. 아시다시피 모두 다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이 감독 자원들을 활용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야만 CAE를 잘 달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저희의 관건인데요. 저희가 적절한 규모이고 미래를 위한 적절한 규모인가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베킴 튜브가 아니라 GPS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제 필요해진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런 필요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해서 국가와 또 국가의 열망에 맞는 안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외부 이행 다사자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했는데요. 10-4승, 10-6승이 어떤 차이인지, 그 다음에 레이어드 미디게이션 전략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결합해서 견고한 안전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업계 내뿐만 아니라 타 이해 당사자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이프티 퍼포먼스를 다른 쪽과도 함께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과 이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합니다. 자산들이 모두 사실 글로벌하게 되고 있고 또한 국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기관들과 협조함으로써 우리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산업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도 유익하였는데요. 이 산업계의 프로그램을 활용도는 다릅니다. 오히려 규제보다 자체적인 요구사항들이 더 높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성숙한 프로그램으로서 업계와 일을 할 때에 그들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업계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때요. 그 다음에 인프라인데요. 인프라를 지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프라라고 하면은 물리적인 인프라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만 사실 인프라는 인력이기도 합니다. 적재적소에 맞는 인재들을 배치하는 것이 안전한 그리고 가능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목표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분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호주에 맞춰 나갔는지 저희의 목표와 어떻게 연계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은요, 이 거시적인 정책 그리고 생각을 전략으로 녹여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것을 행동으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중간 부분이 어려웠는데요. 안전한 운영이 원한다라는 명목적인 것에서 이것을 실제 관리 가능한 것으로서 전환해야 했죠. 여기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은요. 만일에 이 표에 나와 있는 아래의 것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를 모른다라면은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영역을 모두 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가 어떻게 이 국가 항공안전 프로그램을 구축했는지가 되어 있는데 SEI의 아래에 또 한 층이 있습니다. 여러 기관들처럼 리스크 전문가 그리고 조종사들이 계시기 때문에 체크리스트 보는 걸 좋아하셔가지고요. 이것을 체크리스트화로 하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굉장히 좀 복잡해서 보시기 힘들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내부적으로 이 주요한 C이들을 엘레먼트를 어떻게 이제 세분화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액션으로 세분화하였고요. 이 세분화된 내용들이 전부 저희 기관의 몫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행동 가능한 그리고 정책 기반으로 좀 세분화시킨 것인데요.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옵션들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본 것이죠.
현재 우리의 위치를 보여주는 표들이 있는데요. 트래킹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딜레이된 액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되고 있는 액션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과도하게 기대와 열정에 대해서 과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협조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부분에서 저희가 좀 더 앞서 나갔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 그런 쪽에서의 지연이 발생하였습니다. 일정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은 야심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욕심을 부리는 것도 다른 사람들을 독려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부분을 보면은요, 드론에 대한 내용으로서 미디어 충돌 사고 방지에 대한 것인데요. 드론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호주에서는 대두되는 이슈입니다. 특히나 공항 근처 그리고 도심 근처의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서 드론이 사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에는 이 그룹은 항공과 관련이 없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어떻게 배우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어떤 식으로 정보를 얻고 있는지를 연구를 하였습니다. 휴대폰을 통해서 정보를 얻기를 원하고 엔지니어들은 문서로 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파일럿들은 시각적인 것을 좋아한다. 이런 것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캠페인을 통해서 이 교육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또 딜레이된 액션들, 아이템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체 평가라고 할 수 있죠. 1차 단계에 대한 저희 자체 평가입니다. 70개의 SEI 액션들이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일정이 뒤처진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에 대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출발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목표 지점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 현재 진척 속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타겟에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세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행동들을 이행할 때에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혜택이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쪽의 경우에는 좀 더 더뎌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 70개 액션 아이템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완료되고 온트랙이고 딜레이 되는지가 나와 있는데 항공 안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여러 부처에게 설명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들이 결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 전략과 그들의 태스크를 연계를 해줘야 하는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고위험, 이 우리가 생각하는 고위험과 비항공기에서 고위험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고려해야 됐습니다. 엔진 셧다운을 저희는 끔찍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통의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액션 플랜을 만들기 전에 저희 정부 부처 분께서 6개월 전에 저희 기관에 오셔가지고 함께 무엇을 왜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다게 했기 때문에 다시 부처로 돌아가셨을 때에는 나머지 정부 기관들에 대해서 보안 쪽, 안보 쪽에서 이 저희들과 함께 했던 일들을 이제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 인력이 또 부처에 한 6개월간 파견이 되어서 해당 정부 부처에서는 어떤 식으로 정책이 입안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입법화하는 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액션이 취해질 때에 그 법적 근거가 있는지 및 혹시나 이로 인해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일찍이 해야지만 미연에 시간을 세이브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도 규모도 적절 규모가 돼야 되는데요. 사실 관료주의로 흐르게 된다면은 위원의 그룹이 점점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사이즈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했고요. 다음에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모두가 동일하게 이해를 하면서 그들이 하는 일이 이 문제 해결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 다음에 자원을 적절히 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 모두 다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예산과 또 자원을 투입을 해야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우선순위 설정을 잘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과 언어에 있어서 명확성이 필요했고요. 커뮤니케이션을 명확하게 해야 했고 또 일찍부터 해야 된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작업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회의 때 또 진척 사항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링크를 공유해 드렸는데요. 혹시 저희의 SSP와 NASP를 보고자 하신다면 이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IKO 방콕 사무소에서 이런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세미나 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Chris. Now, but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형배 사무관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Okay. Good afternoon. I am.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받은 대로 김형배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항공안전정책과 사무관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사가 되어서 이제 발표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매우 영광입니다. 마지막 세션에 이제 마지막 연사로 나서게 되었는데요. 저는 제 발표에서 SDCPS 항공안전데이터 수집 및 처리 시스템을 한국에서 어떻게 구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전개했고 앞으로 이 SSP를 잘 이행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지치지 않고 바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나사의 사이트에서 제가 채용을 했습니다. 지난달 3월에 방콕에서 안전정보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면서 이 파라다임 그림을 보면서 이번에도 한번 활용을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항공안전관리 파라다임을 보면 이전에 사후적인 접근법에서 이제 선제적인 접근법으로 전환해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예측적 안전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사후적인 방법을 생각을 해보시면 그동안 제한적인 어떤 사건, 사고, 과거의 그런 이력을 바탕으로 이런 위험도 내지는 그런 위해 요소에 대해서 관련돼서 이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이제 제한적인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대응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사실상 실제로 닥쳤을 때 대응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후적인 경우는 그 해당 사건의 그 데이터만을 바탕으로 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라서 제한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고 사전에 추가적인 정보, 어떤 운항 상황과 환경 그리고 사전에 위해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대비를 한다면 조금 더 선제적으로 그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라다임의 전환이 있었던 것 같고 예측적 안전 차원에서 이카오는
안전 정보 즉 safety intelligence라는 그런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제게 알기로는 제19부속서의 개정판에 또 포함이 될 그런 내용인데 이 장표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여기에 계속해서 변하는 패러다임을 충족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데이터가 관건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럼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하는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은 이런 여정을 거듭해 왔습니다. 2008년에 SSP를 우선 구성을 하였고 이어서 KSDCPS 한국의 항공안전 데이터 수집 및 처리 시스템을 관련 법제에 맞춰서 도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앞선 장표처럼 안전 관련된 정보 및 데이터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관련된 기반 형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또 R&D를 적극적으로 해서 예측적 안전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자 하는데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이 R&D의 목적은 알고리즘과 시스템을 개발을 하여서 각종 전조 지표나 선행 요소들을 사전에 분석을 해서 그 위험을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스템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위해 요소 내지는 선행 요소를 정상 운항의 그런 실시간 정보를 바탕으로 예측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있었던 과거 발생했던 과거 사건 사고뿐만 아니라 현재의 그런 운항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예측을 한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최근의 트렌드와 잠재 위해 요소 등에 대한 그런 정보 분석 분석 전에 이제 수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해당 정보에 대한 클리닝 작업을 한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을 할 때 이 해당 정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안전관리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이 내용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간단한 개념이긴 합니다만 구현하기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컨셉은 선행 요소들을 적기에 탐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리스크에 저감 내지는 완화, 예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현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는 않고요. 이어서 한국의 SDCPS를 어떤 식으로 구현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DCPS를 이행을 하기 위해서 2020년에 관련 법제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19부속서와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는 항공안전법을 개정을 하였고 SSP도 개정을 하여서 SDCPS를 도입을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데이터의 수집, 처리, 가공 관련된 상세한 부분들을 이 시스템에 구현을 하게 되었는데 보다 자세한 내용들은 이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관리, 처리를 하는 전문 기구로서 저희가 새로운 기구를 신설을 하였습니다. 체계적이면서도 SDCPS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 전담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제한적인 데이터 분석만을 해오던 기구를 이제 더 많은 권한을 위임을 하여서 전체 데이터에 대한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맡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센터를 신설을 하기 위해서 법제와 또 일적 자원, 또 예산 편성 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센터를 2021년부터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 이 센터는 KASDAC 항공안전데이터 분석센터라는 그런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센터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클리닝하고 분석하는 역할 그리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산출한 정보를 공유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데이터 소유주인 항공사와 공항 운영자와 함께 협업을 하고 있고 정부 부처와도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이해 관계자들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전문가들이 이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초기 단계입니다. 이 센터로서는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는 훨씬 더 시간이 지나면서 업무 능력에 있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수집한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공안전 데이터를 항공안전법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희가 수집이 되는 데이터의 종류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데요. 5종에서 12종으로 늘렸습니다. 이것을 4단계로 거쳐서 볼 수가 있겠는데 21년에서 2024년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21년까지는 5종 데이터를 수집을 하였습니다. 안전보고서 내지는 사건 보고서, 감독 보고서, 또 결함 보고서, 또 통계 관련된 그런 정보를 수집을 했다면 이제 2단계는 작년이었습니다. 2단계는 정보 세 종류를 더 추가로 수집을 하게 되었는데요. 공항 운영자와 그리고 국제기구, 안전관련된 기구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수집을 한 바 있고 야생동식물과 위험 물품에 대한 데이터 등을 수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단계와 4단계에는 4개 유형의 데이터를 추가로 수집을 하게 될 텐데 산업계와 기상 관련된 그리고 레이더와 항공사들이 갖고 있는 저장 데이터 등 이렇게 12종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될 것입니다. 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법제를 기반으로 해서 센터도 설립을 하고 수집을 해야 되는 데이터도 정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에 관계자들과의 협업도 저희가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사들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 운항 기록 정보를 이제 공유받아서 지금 항공사가 수유하는 정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운항 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운항 기록은 수집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민감한 정보도 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데이터 소유자들이 이런 해당 정보를 정부에 공개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꾸준하게 항공사들과도 협업을 하여서 이런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SDCPS의 다이어그램입니다. 데이터가 어떻게 취급이 되는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관련 표준과 절차를 수립을 해서 데이터의 수집과 처리를 관장하도록 하고 있고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클리닝 작업을 하고 분석을 하는 것도 정해진 표준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전문관이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유의미한 정보로 이 데이터를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소유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가공 처리를 하게 되는데 데이터 사용자들과 또 데이터 소유주들과 정부에서 본인들의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해당 정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개의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있는데 위험평가, 상황분석, 안전, 성능, 관리 등의 목적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기초 자료로서 일반적인 위험 관리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그런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수집할 4종의 데이터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데 활용이 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적기 정보 공유 시스템
그 중에서도 터뷸런스 관련된 정보를 공유를 하거나 선행 요소를 탐지하거나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데이터들이 사용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제 시스템 관련된 내용으로서 어제 발표에도 언급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 기자님께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던 내용인데 정부와 항공사의 협력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해당 시스템을 대한항공에서 이제 구축을 하게 되는데 항공사들이 취득한 정보를 분석을 하고 우리가 그 외에 유수의 항공사로부터 취합한 정보를 모아서 통합 정보 시스템을 만들어 모든 항공사들과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종국에 달성하고자 하는 큰 그림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협업을 해서 객관적인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안전관리에 도입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작업반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련 사안에 대한 논의를 많은 기구들을 통해서 또 미팅들을 통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워킹그룹 작업반을 적극 활용을 하여서 이 절차를 가속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항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비행 기록 정보도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유의미한 선행 요소 내지는 전조 요소들을 보고 이것이 해저드 위해 위험과 어느 정도의 기밀한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데이터를 이용을 하고 어떻게 데이터를 우리가 제공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취급을 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이 절차와 이 과정을 통해서 안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장표인데 STCPS에 있어서의 여러 과제들이 아직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수차례 걸쳐서 물론 꾸준하게 대화를 하고 있지만 데이터 수집과 데이터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까지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 소유자들은 데이터를 본인들이 소유를 하고 본인들만의 데이터로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본인들의 데이터만을 갖고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라면 정부 입장에서는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를 최대한 수집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소유자들이 홀로 본인들의 데이터만을 갖고 안전 관리는 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정부 입장은 각기 데이터 소유자들로부터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함으로써 유의미한 정보와 유용한 정보를 산출을 할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 입장에서도 긴밀하게 데이터 소유자들과도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소유자들에게 우리가 피력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종국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시스템을 그리고자 만들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꾸준하게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사용자들의 기대와 그런 니즈 이 부분이 많은 경우 아직까지는 모호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과제인데요. 데이터를 지키고 관리하는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데이터 사용자들은 본인들의 의사결정에 데이터가 보탬이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데이터 사용자들이 정확하게 본인들이 데이터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적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유저, 데이터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어떤 의사결정이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많은 이해 당사자들과 꾸준하게 대화를 하는 것인데요. 데이터 소유자들, 사용자들, 관리자들과 계속해서 꾸준하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실 가능하면서도 간단한 로드맵을 데이터 관련된 니즈의 내용을 반영을 하여서 만들고자 합니다. 마지막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SDCPS에서 풀어야 되는 기술적인 문제인데 여기 5V라고 나와 있습니다. 5V는 볼륨, 다양성, 가치, 진실성, 그리고 속도의 약어 다섯 개의 V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SDCPS에서 시 당면하는 기술적 과제입니다.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데이터는 신뢰할 만한 데이터인지, 시스템 간의 데이터의 일관성이 있는지, 이 데이터가 원하는 그리고 저희가 실제의 속성과 그런 관계성을 제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니즈를 충족을 하는가, 그리고 이 데이터가 정확하고 최신의 데이터인가, 그리고 데이터가 필요할 때 시의적절하게 가용 가능한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취급하는, 사용하는 데이터는 그 양도 늘어나고 있고 다양한 데이터를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자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원은 인적 자원과 또 재정 자원까지를 의미를 하는데 이런 자원이 있어야지만 데이터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해당 자원들은 항상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봤을 때 정부는 데이터를 어느 정도까지 수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데이터를 언제까지 보관 저장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치, 진실성, 속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데이터의 질을 보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인데 우리가 잘 훈련된 전문가와 그리고 잘 갖춰진 시스템이 있어야지만 데이터의 질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자원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정확도와 정밀도를 허용을 하는지,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은 그런 적절한 그 기준을 설정을 해서 의사결정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의 질을 확보를 하도록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이 정도입니다. 네, 벌써 5분 초과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Kim. Okay, so thank you. 네, 모든 연사분들 훌륭한 발표 감사합니다. 이제 아태 지역에서 모니터링과 감독에서 사용하는 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First of all, is the APEC monitoring tool입니다. NASP, RASP, GASP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SSP가 이제 마지막 아이템으로서 SSP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SEI 모니터링 툴이라고 하는 대시보드를 만들었고요. 그런 다음에 GASP가 3년에 한 번씩 개정이 되기 때문에 이를 비교해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가들이
그리고 지역이 GASP와 일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NASP가 제대로 도입된 다음에 문서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취할 행동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GASP와 SEI들 이행이 제대로 일치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있는데요. Flowchart myself, Bangladesh has. 방글라데시에서 이제 소프트웨어와 개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개선의 여지는 있습니다. Is there any more boat? 네, 사람 인증을 하기 위해서 배를 클릭을 해야 됩니다. Yes. This is a bridge. 이게 다리 맞죠? Good. 예, 좋습니다. 들어가졌습니다. 죄송합니다. SEI 모니터링에 보면 좌측은 SEI라서 그대로 놔뒀고요. 오른쪽은 각 국가가 이제 깃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를 보시면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FIT을 누르면 CFIT만 나오고요. LOCAI만 누르면 그 항목만 나옵니다. 그리고 전체를 누르면 전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국가별, 즉 국가가 SEI를 도입했는지, 그리고 C는 운영사가 이것을 도입했는지 몇 퍼센트, 예를 들어서 10개의 운영사들이 있으면 그중 몇 퍼센트가 도입했는지, 그 다음에 All Action Complete, CD입니다. 즉 업계에 제시하였고 업계에서 모두 이행하였다, 이런 식으로 A, B, C, D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주는 Ground Proximity GPWS에 대해서 이런 항목 보면은 국가는 도입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B는 규제를 도입한율이 25%고요. C는 역시 25%, 즉 운영자들이 아직 논의 중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별로 이런 식으로 모든 20개의 SEI에 대해서 이와 같이 모니터링 가능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체크박스 되어 있으면은 그 SEI에 대해서 완전히 이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SEI 모니터링이고요. GASP, NASP에 대한 크로스 레퍼런싱 툴입니다. 그래서 문서를 보면은요, 10132의 경우 몇 개의 문서가 필요한지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국가에게 해당 NASP 문서가 어디 있고 각각의 챕터별로 그 내용을 올리도록 하고 있고요. 10132에 따라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131에 따라서 가이던스에 따라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행을 NSP에서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업로드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음에는 NSP 이행 모니터링에 대한 것인데요. NSP가 공식적으로 마련이 되면은 그러면은 39개국이 NASP를 업로드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이제 업로드 한 다음에는 이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행의 퍼센테이지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툴은 이 매핑인데요.
실제 잘 연계가 되어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RASP가 운영 문서로서 이제 중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GASP와 그 다음에 전술적인 NASP의 중간적 단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GASP, SEI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그 SEI가 어떤 것이 개발이 되었는지 여기 보면은 방글라데시는 이와 같이 자신들의 SEI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클릭을 하면은 NASP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행률은 75%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다른 소프트웨어 보겠습니다. ICAO는 사실 유스업 앨범 8개의 영역과 8개의 C입니다. 레그, 뭐 사가 등등인데요. 64개의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면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12,000개의 SAPS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드를 들어가시면 이걸 보고 효과적인 이행에 대한 CE에 대한 역량을 볼 수 있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에서부터 8까지의 CE가 나와 있습니다. 1, 2, 5 는 문서에 불과하죠. 1, 2, 5는 이제 다 문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합쳤습니다. 개요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그 문서를 어딘가에 넣어야 되고요. 문서와 체크리스트를 모두 놓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탐색하고 뷰 하면은 룰 메이킹 프로세스 원하는 문서를 다 여기다가 할 수가 있고요. 접근한 다음에 해당 문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계정이 있으면은 또 계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CE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가 뭐 감사관은 알 수 있기 때문에 아이디를 일단 주어서 아이디를 넣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역량 평가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고요. 저희 역량 평가 중요한 사항으로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직무 이런 것도 들었고요. 480개가 있고요. 다음에 각각의 코스에 대해서도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스태프에 대해서 보고자 한다라면은 이를 위한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트레이닝 계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스태프의 경우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받아야 되는 다음 뭐 트레이닝이 무엇인지 트레이닝 1에서부터 3까지 뭐 IPS에 따라서 OJT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OJT가 된다라면은 초록색으로 변경이 됩니다. 감사관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후에 그 해당 아이디에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이 교관인지 그 사람의 코스 인증은 어떤 것을 받았는지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의 GSI 코스 서티가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OJT 내용도 볼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전부 트래킹이 가능합니다. ITS 측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역량 기준들도 나와 있습니다. 감사관의 감독관의 어떤 기준이 있는지 그 다음에 비행 운영 관련된 내용을 보고자 한다면은 옵스로 들어가시고요. 4i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역량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 직무 그 다음에 채용 기준 등을 전부 넣어둘 수 있고요. 이 라이센싱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비슷합니다. C6은 이제 인증인데요. 자격 요건과 관련된 것으로서 라이센스 인증 승인 및 승인 의무로서
사전 신청에서부터 인증까지, 라이센스까지 굉장히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AOC를 요청을 할 경우에는 70%다. 다섯 가지 단계에서 70%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제 다섯 개 단계는 이와 같은 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모듈별로 ABC 얼라인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OC에서는 다섯 개의 단계를 다 생성할 수가 있는데요. 이 형식은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메뉴로 들어가실 필요 없고요. 에어 프로세스는 이벤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벤트 디테일 들어갈 수 있고요. 이 안에 들어가면은 가이던스 머티리얼, 레귤레이션 이런 것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일 이벤트에 넣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미팅이라고 할 경우 뭐 고위급 미팅이고 프로젝트 매니저는 60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단계를 디자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문서화, 그 다음에 인증 등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이벤트를 완료하게 되면은 해당 이벤트를 클릭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10개 이벤트 중에서 10개를 했다 등과 같이 진척률을 보여주게 됩니다. 프로젝트 매니저가 이와 같이 설계를 하면 되는데요. 이것은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에비던스는 이 안에다 넣으시면 되고요. 제너럴 보시면 이 링크를 활용하시면 이 오디터를 위해서 이벤트는 어디서든 생성 가능합니다. 한꺼번에 다 보실 수도 있고요. 특정 이벤트에 대해서 퍼스트 미팅 에 대해서는 이메일이나 아웃룩 가실 필요 없고요. 디테일에 들어가 보시면은 해당 이벤트와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들어 있고요. 문자라든가 이메일도 바로 여기에서 전송 가능합니다. 그래서 팔로우업이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아웃룩으로 나가셔 가지고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certification 관련해서는 많은 국가들이 매뉴얼과 자동화 중간 어디쯤에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approval 과정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approval도 1, 2, 3, 4 그래서 이제 어느 상부까지 이 승인이 돼야 되는지 결제가 돼야 되는지 결제 레벨을 정할 수도 있고요. 매뉴얼 시스템 과 비슷한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서티에 대한 QR코드 생성도 가능합니다. 다음 중요한 것으로서는 이 서베일런스의 감시 의무인데요. 에이펙 지역에서 이 감시 의무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6개월, 3개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4001로 들어가 보시면은 체크리스트를 스스로 구축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 액션 상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세 개의 파인딩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 파인딩 클릭하시면 이 4001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은 4001에 대해서 트래킹을 계속 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은 뭐 7일 후에 완료, 6개월 후에 완료, 뭐 1년 후 완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파인딩에 대해서 저희는 업계에게 SMS 프랙티스를 제시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캡스에 의해서 이것을 다 필아웃 해야 되고요. 이슈를 찾는다라고 할 경우 그 SMS 부분도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영역이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O라고 하면은 이제 그라운드 되는 것이죠. 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라운딩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시스템이 이제 그라운딩 된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외 시스템도 있습니다. 아카이빙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제별로 exam도 세팅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기 정보를 모두 넣을 수 있습니다. 검사하러 가기 전에, 인스펙션 하기 전에 에어크래프트 정보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owner information, exemption 등 이런 여러 정보들이 모두 놓으면은 업계에서 이것을 채워넣을 수가 있고요. 마지막 두 개의 모듈을 설명을 드리면 CC4로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로서 저희가 아무도 아이케어 도구를 사용하는 거 있어서 좀 주저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자체 시스템의 경우에는 각각의 스탠더드에 대해서 NX 부속소 6을 선택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각각의 파트 1의 표준들, 스탠더드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510개의 스탠더드가 나오고 2번을 연결을 하면은 클릭을 하면은 SAPS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OLF와의 차이점은요. 여기에는 적용일과 발효일 등등이 있습니다. 계정이 있으면은 계속 경과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시스템에서 노티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이 일자가 넘었기 때문에 계정이 일정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걸 알려주는 노티가 나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중요하게 진행한 것이 부속실 17인데요. 앱식의 경우에는 자동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앱식에서도 이 표준들이 모두 다 140개가 모두 그 분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프로토콜 그리고 스테이트 레벨 계정도 언제든 가능하시고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PQ 어세스먼트에서 SSPPQ 뭐 등등 오프사이트 우선순위 캡 아이템 모두 다 가능하고요. 캡 아이템의 경우에는 이렇게 작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USEP, CMA, USEP, FFIS 모든 프로토콜 관련된 것을 다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프로토콜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USEP, CMA의 경우 오디터 옵스로 들어가서 검색하시면 4001이 나오게 되고요. 4001에 따르면은 운영 규정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을 클릭하시면은 바로 C12O evidence 컬럼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PQS 평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식별로 가시면요. 10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공식적인 애플리케이션 과정으로서 링크를 누르시면은 제가 ABC 얼라인먼트에 있었던 30를 보여줍니다. 지금 공식적인 애플리케이션 과정입니다. 그 외에도 모든 종류의 노티피케이션이 있어서요. 웹사이트를 자체적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접근과 컨트롤이 제공됩니다. 8개의 CE에 대해서 저희가 이 감독이 굉장히 중요하다. 6, 7, 8은 이행과 관련된 것인데요. USEP, CMM 등이 글로벌하게 하나의 통합되어 있지만 이 개별 국가 측면에서는 뭐 놓친 부분이 있다, 없던 것이 있다, 인증은 어디서 하고 좀 어떤 쪽에서는 라이센싱, 또 한쪽에서는 서벌런스, 데이터 통합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데이터 콜링이 어려웠는데요. 그래도 CE1과 8까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데이터가 모두 이제 통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통합이 된 것입니다. Just if I show in an SIA, let's say, report. Yeah. So here is the notice board. In terms of 노티스 보드를 가시면 이 노티스 보드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서베일런스를 몇 건을 하였는지 또 몇 건을 하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리포트로 들어가 보시면 노티스 보드에서 서베일런스를 수행하였는지 노티스 보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차트 리포트이고요.
모든 맥 모델을 보고 시리얼 리포트를 보고자 한다라면은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방글라데시의 라이브 데이터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테일 번호로 서베일런스가 몇 번 이루어졌고 어떤 파인딩이 있었는지 각각의 리포트가 나옵니다. 서베일런스, 오디트, 안전 우려 사항 그리고 어떤 것이 인포스먼트 조치가 있었는지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다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APOFS에서 저희가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2년 동안 밤샘 작업을 하면서 혼자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각 국가별로 이런 내용들에 이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 뭐 프로토타입 단계도 있습니다만 도입하실 수 있습니다. 발명자로서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이런 도구들이 있음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컴포넌트 1과 2에 대한 감독을 좀 더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감사 등을 이 CE 안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폼을 다 이제 확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바뀌실 수도 있고요. 이 세팅도 이 시스템 안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열과 행도 바꿀 수도 있고요. 체크리스트도 생성할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전부 가능합니다. 물론 트레이닝을 좀 받으셔야겠지만요. 요 툴과 관련된 내용은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이 세션을 이제 마쳐야 되는 건가요? 오케이. First of all with my session. 네, 우선 제 5세션. 제 5세션에서 많은 말씀을 들었고 1시간 반 동안 즐거운 시간이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조금 더 관련성이 있는 그런 내용 그리고 이것이 또 전 세계적으로도 좋은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해당 주제를 선택을 한 것은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아 태평양이 NASP와 RASP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살펴보는 것이 참으로 유의미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별로도 그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SDCPS는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지만 많은 인터페이스 그리고 또 법제 또 데이터 보안 개인정보 보호 천에서 정말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주제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대화가 이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연사 여러분, 제 5세션에서 훌륭한 발표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큰 박수를 패널 분들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d regarding the morning session, as 네, 그리고 예, 이 세션을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라우라 국장님도 안 계신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CBT에 관련돼서 정말로 잘 말씀을 해주셨고 로버트님께서도 지난 이틀 동안에 여러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AQP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정말로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관련된 데이터 이런 VR, AR, MR 등 많은 기술력을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릭 슈더원드님께서는 유노멀에서의 새로운 교육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JA의 교육 연수 방법 그리고 전통적인 방법과 이제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JA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이제 가상 교육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런 대면 교육, 물론 대면 교육 정말로 좋고 효과적인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가상의 어떤 교육, 온라인 교육도 중요하다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CBT에 대해서도 관리관님께서도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페르난데스 기장님께서는 젊은 인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KSA 지식과 스킬과 이제 태도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이 역량 기반 훈련 평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4세션은 그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대한민국 정부에게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점 그리고 정말 편안하게 이틀 동안 환대 및 환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정말 훌륭하게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훌륭한 행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를 대한민국 그리고 주최측에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Thank you so much.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전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